10과니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자들이 혼동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사실 때문이냐면 that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에서 레스토랑 즉 식당 페이트로는 자주 가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단골 고객들이 팁을 주죠. 누구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람 즉 웨이터한테 팁을 줍니다. 애프터 모한 후에 데이 즉 레스토랑을 다니는 단골들이 이미 서비스를 받은 후에죠. 그러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줘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기 전에 줘야 되는 서비스를 받은 후에 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줘야 돈을 받고 즐겁게 말을 할 텐데 서비스를 받은 후에 주니까 아무 그게 없군요. 어찌 보면 부스트란 말은 뭐 해주고 대해준다는 뜻이잖아. 뭘 대해줄 수 있어? 인센티브 즉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사람 즉 웨이터한테 뭐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거의 못마지 못하냐면 거의 늘리지는 못합니다. 뭘 늘리지 못해? 동기부여가 늘어나지 않아요. 누구한테는? 서비스를 받는 단골 고객 즉 손님이 팁을 더 잘 주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역시 또 미스테리한 것은 뭐냐면 페이트론 즉 단골 고객이 팁을 주는데 이분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 직면해서도 팁을 주냐면 for the reduction of this incentive 즉 이러한 동기부여가 리덕션이니까 리듀스란 말이 명상이거든요. 리덕션은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포드란 얘기는 더 많이 줄어들 때 자기가 돈을 더 주고 싶다는 느낌이 덜 할 때란 얘기죠. 그럼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그렇죠. 만약에 서비스가 뭐하면 바람직한 것에서 적어지면 이란 뜻이니까 덜 바람직하면 또는 좋지 않으면 또는 if they don't plan to return to the same restaurant 이 식당에 다시 올 계획이 없으면 이 식당에 다시 올 계획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줘봤자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득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팁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미스테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터디 해브 쇼운 댓 스터디가 뭘 보여줬냐면 링크 즉 연결 그럼 between A and B니까 A하고 and 다음에 B 사이의 연결점이죠. 즉 팁과 서비스의 품질이 뭐하다? 강하지 않은 거죠. 피플 사람들은 seem to tip 팁을 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right 즉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주는 것이지 서비스를 품질을 늘리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또는 because 또 뭐 때문이다 they don't want it known that we've not done the right thing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죠. 됐습니까? 이때 이선 실은 법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그래서 뭐가 없다? 법칙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 단골 고객이 팁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뭐만 따르는 것이다? 놈이란 말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지키는 규범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규범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노말리라고 부르죠. 단순히 뭘 따르는 것 뿐이야?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네. 실제로 가장 제 입장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이미 서비스가 끝났는데 돈을 준다는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네요. 어찌 보면 그 전에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팁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냥 말 그대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계속 줍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팁을 만약에 서비스 하기 전에 줬다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끝나고 나서 돈을 줬다는 얘기는 이미 끝나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끝났는데 뭐 어쩔 거야. 이제 서비스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팁이라는 자체가. 예, 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목적어 자리에 되게 긴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서 뒤로 보내고 가짜조 있었었거든. 아, 가짜 목적어 있었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뭐 어떤 식으로 문법으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이때 뭐 가장 좋은 형식은 쓰라고 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쨌거나 쓰라고 넣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이 문장은 통째로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데디아를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문법적으로 챙겨보고 예, 정상적인 영어 선생님들이라면 무조건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이 문장은 통째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은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팁이 의미가 없는 이유죠. 네, 전혀 웨이터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왜? 이것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뭐예요? A 경우 즉 서비스가 좋으면 팁을 주잖아, 그죠? 맞습니까? 서비스가 안 좋으면 팁을 줍니까? 그때도 팁을 주잖아요. 그럼 결국에 손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팁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팁을 준다고 안 준다고 해서 서비스가 품질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팁이라는 것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네, 그 내용이 바로 리딩 2의 내용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팁을 안 주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는데 외국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본 것처럼 이미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팁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주기 전에는 하면 모르겠지만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